선수님 나름 반전이 좋네요. 기자들도 부르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서요. 아니 웬 의뢰인보다 변호사가 더 흥분하고 파이팅 넘치고 그럴까요? 건물도 최고가로 매각했으니 수익률도 엄청 날 텐데. 전문대를 떠나 이 정도면 분노할 일 아닙니까? 아니요. 변호사는 딱 여기서 여기까지만 강요하는 게 원칙이에요. 유럽 쪽 변호사들 이런 거 철저하잖아요. 그래서 말하고 싶은 게 뭡니까? 제 경험상 다른 이유가 있는 거죠. 이렇게 오버하게 할 만한 무언가. 그러니까. 그게 도대체 뭘까요? 그건 저도 모르죠. 하지만 이 건물 가치보다 훨씬 더 큰 거겠죠?